안녕하십니까, 문플라TV입니다.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있었던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가 6일 윤석열 총장에게 정식 보고될 예정으로 있고, 윤 총장이 이 보고를 받고 머지않은 시점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텐데, 그 내용이 장관 추미애의 수사 지휘의 재고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 예상되고 있어 전국에 상당한 반란이 전망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사로서 걸어온 그간의 행적상 그가 대검의 보고를 받고 선택할 길은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박탈하는 장관 추미애의 지휘는 검찰청법 제12조 위배를 근거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이 전망됩니다. 이 조항은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추미애의 수사 지휘는 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 총장이 발표할 입장의 형식이 장관에 대한 요청 형식이 될지 아니면 검찰 조직의 의견을 담은 총장 자신의 입장을 사실상 통보하는 형식이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지시를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형식 그 자체가 윤 총장이 지금까지 추미애와 관계에서 보여온 업무 스타일상 검찰권의 독립성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청 법상 이의 제기권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유효한 검찰 조직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도 가능합니다. 윤 총장의 입장을 받아든 장관 추미애가 취할 길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이 됩니다. 윤 총장 등 대검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이를 거부하고 기존의 지위를 재강조하는 것 등 두 가지입니다. 추미애가 대검의 재고 요구를 수용할 것 같았으면 애초에 논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선 제3의 길을 거론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대검 등에 의해 편파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채널A 수사팀 보안을 놓고 윤 총장과 추미애가 한 발씩 물러나 타협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추미애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힘을 실어줘 왔고 대검에서 대안으로 한때 제시했던 검찰총장의 특임검사 지명 방식도 거부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여권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양상은 문재인 정권의 의도가 윤석열 총장을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도 이란 제3의 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거취 관련해 문재인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는 것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자진사퇴 압박이 여권 내에서 공공연히 연일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야당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문재인은 지금까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당 의원들이 연일 계속되는 윤석열 사퇴 압박은 이러한 청와대의 기류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 등 대검의 재고 요구를 일축할 것이고, 이것은 윤 총장 징계 조치 돌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의 재고 요구 거부 이후에도 윤 총장이 장관의 재지시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고, 이는 장관 지시 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이 추미애의 재지시를 수용할 것 같았으면 애초에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해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관련해 법무부와 대치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 인사 파동 때 윤 총장이 제 명을 거용했다라며 자신의 정책 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으라고 지시한 적도 있는 추미애가 이번에도 징계 절차를 좌고 우면할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징계법 제7조 3항은 검찰총장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 검찰총장 징계를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 사유는 정치운동 등의 금지 의무 위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또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인데, 이중 핵심 사유가 될
두 번째 조항 관련해 윤 총장으로선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를 근거로 맞설 수가 있어 현행 징계 사유를 볼 때 윤 총장을 징계할 수 있는 합당하고 뚜렷한 사유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사실상 추미애 본인과 추미애의 영향력이 미치는 인물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징계는 강행될 것이 분명해 보이고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의 검사 징계 종류 중 여권으로선 장관의 수사 지휘를 거부한 사유로 징계를 하면서 경징계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때 결국 하게 되면 중징계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집권당은 이를 근거로 윤 총장 탄핵 절차를 밟아 윤 총장을 현직에서 내보는 일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미애가 최근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한 발언은 그가 5선의 국회의원 출신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란 최후의 상황들에 대한 집권당과 모종의 교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본격 징계 착수 이후 정국은 정권의 미움을 산 검찰총장 토사 부패과 내몰기 논란으로 거센 경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윤석열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당부했던 문재인의 과거 발언이 도마 위에 다시 오르면서 위선과 이중잣대 때 논란이 가열될 것입니다.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을 취할 스타일이 아닌 윤 총장은 대검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다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자신에게 어떤 조치가 시도될 것이란 점, 아울러 단순 징계를 넘어 일부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여권의 정치적 공세가 이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을 그도 짐작하겠지만 그럼에도 검찰 수사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평소 그의 소신을 따를 것이고 그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선 본인은 지금까지 정치와 선을 그어왔지만 부패하고 오만한 권력을 검찰에 담아 단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할 땐 자신의 거취를 국민의 뜻에 맡기는 새로운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고 그 시기가 이번 추미애의 수사 지휘권 사태로 앞당겨졌다 할 수 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